안녕하십니까. 이분께서 요청하신 것은 과연 네템은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유니온 8000인 사람으로서 유니온 중요시역입니다. 야, 많이 해놨네. 여기서 아쉬운 점이 뭐겠습니까? 요거를 공격력으로 바꿨어야죠. 이걸 힘으로 하고. 그렇죠? 스펙업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억자를 들고 왔어야지. 이런 식으로. 기다려보세요. 야, 스펙업 지렸다. 스펙업 됐죠? 한 칸을 힘을 올려줬습니다. 그렇고. 대강, 그런 템이 돼 있겠군요. 방모도 잘돼 있으니까, 대강 그림이 나오는군요.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못 찾는 것인가? 찾았어, 찾았어. 신박하네. 신박한 아이템이 하나 보이는군요. 물언님 먹고 싶은데. 초코우유 하나 먹자. 레전더리가 하나 있네. 유니크 하나에 에픽돌돌. 보조도 레전더리네. 엠블이구나, 엠블. 보공 방모가 잘 돼있네. 공공임. 내가 선호하는 옵션들이죠. 세 줄을 못 띄우거든. 공공. 공보댐. 공보방. 잘 돼있고. 파프가 이렇게 추업이 낮은 거예요? 아니면 포람이 안 붙나? 27이면 되게 낮은 거 같은데? 30%. 뭐야? 22성이잖아? 개 뜬금없네, 와. 22성이네. 야, 뜬금없이 22성이 들어왔다. 야, 깜짝 놀랐네. 에디가 없다. 에디 충이라서 제가 또 에디 추업 충이거든요. 에디가 없는 게 아쉽고, 이것도 에디가 없는데 작은 데 있네. 17, 58. 01 올랐네요. 그거 있구나. 아시죠? 액세서리 공격이었을 거를. 그렇고. 기다리십시오.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십시오. 오케이. 60. 에디충이라서. 어멜론 싸다, 그지? 어멜론 싸다. 조금 어멜론 세. 그것도 에디가 없네. 추업 좋다. 5A21, 와. 카운목에 5A21이면은, 와, 도미를. 와, 하긴 도미는 다 되니까, 그지? 야, 5A21짜리 카운목. 4A30. 이것도 에디가 없네. 17성인데. 67에 42. 이것도 에디가 없네. 이거는 3%의 방어력이네. 6, 7, 40. 뭔가 다 아쉽다. 와, 뭔가 다 아쉬워. 이런 거는, 이거 작다 어디 갔냐? 4작 아닌가? 처음에 3작에 해가지고 4작이었던 것 같은데. 작은 어디 갔어? 작은 어디 갔어? 응축이 6작이잖아. 이것도 아쉽다. 뭔가 언밸런스한데 너무? 이것도 에디가 없네. 17성인데 또. 12%. 와, 6이 59. 이것도 좋았었네. 와.
21, 05에 60, 66이었나? 05에 16인가? 어. 소소하네, 소소하게 좋네. 에디아나. 아, 난 에디충이형하고 추옵충이라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네. 아, 나다. 나였어. 제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였어. 개인 주관이니까, 나였으면은, 아이템 창 어땠습니까? 예, 나였다. 나였어. 나였어. 그냥 썼어요. 엠블럼 그냥 썼고. 아, 이것도 바꿔야겠지, 언젠가는? 솔직히 이것도 안 썼을 것 같고. 근데 서버가 서버인지라. 이거는 뭐 어떡하냐. 그러려니 써야지. 뭐 나도 이렇게 좋은 거 못 맞추니까. 그래도 에디터 들고 온 게 어디냐. 나도 내가 만약에 경매장에 싼 게 들어왔다. 이게 싸게 나왔어. 싸면은 고민해서라도 그냥 끼면서 했을 것 같아요. 에디 한 줄 바꾼다고 뭐 이 스펙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아, 이거 제 캐릭 아닙니다. 제 캐릭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 들고 왔을 것 같고. 지옥의 불꽃. 좋네요. 나도 대화시도스 이런 거 한번 껴보고 싶었거든. 저도 아직 못 해봤는데. 괜찮네. 이것도 사카 오웹을 하려는 건데. 아, 어떡하냐. 이거 별을 다 달아놔가지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해보자. 내가 템이 있어. 돈이 딱 다 들어왔어. 돈이 다 들어왔다. 보조 바꿨어. 망토도 바꿨지. 장갑은 뭐 나중에 큐브하거나 새로 샀을 것 같고. 일단 보류로 내비두고. 견장은 들고 갔을 것 같고. 이것도 추업이니까 들고 갈만하고. 뭐 AD 정도만 수정했겠지. AD 정도 수정해주고.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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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이것도 바꿨을 것 같고. 왜냐, 토드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골드애플 하면 이제 싸게 싸게 나오니까 갖다 버렸을 것 같고. 그냥 썰만도 한데. 뭐, 작도 생각해보면. 그냥 고민해볼만 할 것 같고. 그냥 그르르니하고 꼈을 것 같은데. 교불이라가지고. 아, 이런 건 또 어떡하냐. 다 별을 달아놨네. 어쨌든 이것도 바꾼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에디도 들고 와서 그냥 바꾸고 그렇겠지. 일단 캐버 바꾸긴 바꿨을 것 같아. 추억 그냥 괜찮고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2점이야 유니크 단다고 치면 에디는 어떡하냐. 컷하고 에디 다시 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큐브 하자니. 그냥 그대로 팔고 다시 바꾸지 않았을까? 내가 계속 들고 간다면은. 이것도 나는 바꿨을 것 같아. 아, 에디충이라 안 됩니다. 난 에디충이라 안 돼. 에디는 못 건드리겠더라고. 진짜 에디 몇 번 건드려봤거든요. 사람 할 줄 아니더라고. 423105. 아, 이거 에디, 말씀드릴 때 에디충이라 안 돼. 벨트는 뭐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타일로 바꿨을 것 같고. 메커는 그대로 쓰던 대신에 그래도 AD 한 줄 이상은 좀 달아줬겠지? 카운목도 이와 동일하고 꼈을 것 같고. 뭐 바꾼다면 도미로 바꿔야 되는데 솔직히 그 카운목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도미가 들어오면 카운목 바꿨겠지? 메커가 추업이 더 좋으니까 그랬을 것 같고. 나였으면은 마이스터링도 바꿔야지. 아니 이거 레드 서버예요. 나였으면은 얘기니까는 제 말이 답은 아닙니다. 무기가 아이러니해. 무기가 22성이야.
무기가 22성에 파프니르 문글레이브. 에디는 또 없어요. 아니 테임은 다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왜 에디가 더 없어? 와, 에디가 없니 왜? 아 잠시만요.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나 하냐? 그치, 뭔가 추업이 되게 낮은 것 같더라고. 가격? 나도 잘 모르겠다.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보이네. 봤죠 방금 결정석 파는 거.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어디 있습니까? 아이템 창이 뭐였더라? 아 능력치 아이템 창. 오 아이. 결론은 내가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은 추업 에디충이라 다 바꿨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해놨는데. 그냥 내가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AD 달고 해야 되지? 봉축이는 그래도 나는 추업 그래도 못해도 한 90 이상은 좀 해서가지고 그래도 12% 이상은 좀 토드했을 것 같고 벨트는 언젠가 이제 타일 벨트로 바꿔가지 않았을까 싶고. 안 돼요. 아 이제 유니크 막 올라가고 이럴 거면은 못 쓰니까 팔고. 너도 AD 없어. 어 에디 저 에디 안 됩니다. 아 에디 레어가 너무 많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저도 그냥 올릴 거면은 전 안 썼을 것 같아. 저도 말 그대로 작하고 이게 에디 중이라서 마이스터링 에디는 좀 힘들다고 해도 그래 작은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거는 저는 한번 해봤을 것 같아. 어 17성 달고. 해볼만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에디 해놓으면은 뭐 나중에 팔 수 있으니까 이것도 토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장갑은 저 같은 경우는 레전 써야 되니까 나중에 가면은 장갑은 그래도 돼 있는 거 사지 않았을까. 무기도 언밸런스 하다 좀.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나였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대강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무기에 에드큐브 40개 정도 지른 게 이거다고? 하지 마요. 여기서 내 유니크 올려서 아니 공 몇 포 올려서 에픽 가갖고 그거보다는 40장으로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돈 아까워. 큐브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큐브는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 만약에 큐브가 그 랜덤이잖아. 안 들어갔을 때 최악으로 생각하면 다 날아간단 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큐브는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지. 지금 템이 다 그림이 안 그려졌잖아.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아란 내 생각에 대한 진로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